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의 메뉴는 찹스테이크입니다. 금요일 고기 먹방인데요. 한우. 오늘 죽은 소. 오늘 잡은 소. 채끝살입니다. 채끝살. 한근이 조금 안 되는 양. 4만원. 힘줄조차도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소고기 준비했고요. 자, 파프리카, 양송이버섯, 양파. 간단합니다. 재료는 엄청 간단해. 소금, 후추 간만 해볼게요. 소금, 후추 간. 후추 먼저 뿌리고요. 조금만. 뒷판도 뭐 그냥 난리 나는구나. 너무 많이 하지 않을게. 살짝만. 후추 뿌려주시고요. 자, 이거 좀 껍질이 조금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역할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껍질을 까내도록 할게요. 이게 플루팅이라는 그런 칼질인데 이렇게 하면서 요런 스타일. 예, 까집니다. 자, 파프리카! 자, 가운데 흰 부분은 파주세요. 여기에 쓴맛 익히면서 약간 쌉싸름한 맛도 나고, 어우, 식감도 되게 구려. 물컹 해갖고 물 먹은 스펀지 마냥 그냥 구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래. 자, 요 안에 흰 대에 이것도 똑같이 노란 파프리카도. 자, 이렇게 불규칙한 삼각형 형태로다가 썰어주시면 되고요. 자, 양파. 그냥 이렇게. 오케이, 양파도 이렇게 썰어놓으면 됩니다. 야채는 한꺼번에 넣을 거니까 한 군데 모아두셔도 상관없고요. 자, 바베큐 소스 들어가고요. 자, 프레스코 토마토 소스 들어가고요. 꿀맷이 레깃스가 들어가고요. 머스타드, 홀그레인 머스타드 좀 넣어줄게요. 요렇게 소스에는 네 가지 재료 들어갑니다. 프레스코 토마토 소스, 바베큐 소스, 머스타드, 그리고 매시 레깃스까지 요렇게 들어갑니다. 토마토 소스, 큼직하게 한 3숟가락 넣어줄게요. 오케이, 3숟가락. 자, 바베큐 소스는 2숟가락 정도. 오우, 많다, 씨. 하나 반 정도. 이 두 숟가락이 사실 깎으면 두 숟가락 정도 되는 양인데,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게 머스타드 씨가 있는 그냥 겨자 씨를 갈아놓은 거예요. 예? 요만큼만. 티스푼으로다가 듬뿍 하나 정도. 그 정도 딱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은 요 매실 액기스. 매실 액기스를 한 숟가락만 딱 넣어줄게요. 요란하고. 오케이, 소스 끝! 아, 토마토 소스와 바베큐 소스 향이. 잡스테이크 소스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마늘 잘라내고, 요것도 그냥 편으로 썰어줄게요, 이렇게. 슬라이스. 자, 불 올라오는 동안에 고기 바로 썰도록 할게요. 아, 이건 뭐, 자, 고기 결 따라서 그냥 이렇게 썰게요. 나눠져 있는 선 요대로, 그냥. 마블링 봐, 이거 마블링, 이거 쩔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마블링을. 네, 한우 채끝살이에요. 부채살이라고 불리는 한우 채끝살. 자, 마늘부터
향을 살짝 내줄게요. 갑니다. 좋아. 꿀이봐, 어떡할 거야. 자, 한쪽 면 색깔을 내주고 나서 뒤집어가면서 익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센 불에. 자, 살짝 미디엄 필로다가 구울 거예요. 자, 요렇게 익었으면은 양파, 자, 오케이, 여기 야채 넣도록 할게요. 파프리카와 양송이 버섯까지 듬뿍 넣어주고요. 블렌드에 고기 잡냄새 한번 날려줄게요. 자, 이제 소스를 넣어줍니다. 완성이 됐고요. 접시에 바로 담아서 우와우 겁나 많군요. 자, 뭐 다른 뭐 향신료 같은 거 다 뿌리지 않을게요. 요렇게 착스테이크 완성입니다. 와우, 때깔 흐르는 거 봐. 와, 육즙이 씹자마자 찍 퍼지는데 파프리카도 하나. 생고기 안에 살짝 거리거든. 야, 누가 이걸 버리겠대. 또 보여줘? 와, 진짜 잘 익었다. 이게 보통 밖에 나가서 비싸게 사 먹어도 다 호주산이거든. 응? 한우로다가 이렇게 먹는 거는 사실 겁나 비싸.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재료값만 45,000원인데. 근데 맨날 한우를 그냥 로스로 구워 먹는 것보다도 파프리카? 이렇게 한 번씩 먹는 것도 나쁘지야, 괜찮아. 난 좀 덜 익었으면 좋겠다 싶어, 지금. 지금 상황도. 요게 지금 딱 진짜 맛있게 익은 거거든요. 이 정도가.